칼럼의 주제는 그냥 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어르신들의 생활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 보장된 연금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더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직에 은퇴한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죠. 누구든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공약한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데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문제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채무가 개인당 당시에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2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지불한다면 국가는 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서로 날선 공방을 하며 공약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고 한쪽에서는 70% 선별에 차등해 줘야 한다는 문제로 복지장관의 사표를 받아 대통령이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야가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나라 장래와 다음 세대를 내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건이지만 나라가 일률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사견이지만 나라가 일률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얼마가나 연금을 매달 지불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물론 어쩔 도리 없는 극빈자들에게 예외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된 것은 국가의 책임은 아니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국가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빈부는 개개인의 문제이지 국가로 인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 빚으로 이땅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못 사는가 하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가난을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 돌려 나라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옛말에 떨어지는 감도 받아 먹으라면 미사리를 입에 대고 있어야지. 그냥 아 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굶어 죽기 십상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은 조금치도 않고 마냥 도와주는 것만 기대한다면 빈독에 물 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성별하지 않고 그냥 돕기만 한다면 나라 살림은 거덜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얻어먹기에 길이 들여지고 가난한 것만 내세우고 남의 덕에 사는데 능숙해진다면 절대 독립하지 못합니다. 사실 개개인이 나라를 이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나라로서도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나라 돈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낸 것이죠. 나라는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무상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무슨 수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선별해서 돕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먼저 성취 동기를 갖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의식주가 궁핍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여지껏 지구촌에 존재한 나라 중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구촌에서 최고의 부국이라는 미국도 거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 구호 대상자들이 2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 예외 없이 극빈자와 거지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연금 제도는 간단하게 누가 공약했다고 해서 그냥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그냥 준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줄수 있는 분이 지금도 줄수 있는 분이 65세 이상 되신 극빈자에게 9만 8천 원을 주는데 문제는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부자들에게 연금을 줘야 하느냐고 따지면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대리 호통을 친다고 하니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기야 양잿물도 공짜라면 먹는다는데 말입니다. 국민연금 이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